안녕하십니까, 혼초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상은행님하고 동엽이랑 해가지고 눈밭에서 캠핑 한번 해보려고. 일본에서 이제 스키 타러 자주 가는 곳이죠, 마운트 뿔러. 투뿔러 옆에 있는 산에 캠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 한번 갔다 와볼까 해서 잠 잤나? 잠 잔 뒤 잠그고 예입니다. 예. 이 길 다니면 동양인 자체가 없어요. 다 찾다 봅니다. 아, 딱 하고 있는데 상은행님 이제 딱 도착하네요. 저번에 가고 식도 안 하고 차도 안 해가지고 차만 심한 진흙 다 묻힌 대로 막 그대로 왔네. 짜증나고. 이래 또 접선 장소를 중간 지점으로 하니까 또 기분이 색다른데요. 어. 네? 아니 고프로 들어오는 걸 찍으려고 찍었는데 왜 그게 타임랩스를 찍혔을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다 날아간 거지. 타임랩스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 시골. 아, 나 얘 졸라 오랜만에. 얘 진짜 오랜만. 얘 진짜 오랜만 오지. 동엽이만 오면 되나 이제? 나 동엽이 몇 분, 동엽이 몇 분 얘기 안 하더라. 모르겠어요. 아까 그 시간쯤 출발했으면 우리 뭐 제일 멀리서 오는데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동엽이 저러는 거 아니야? 나 맞네. 헬로. 반대편 주유소 있대요. 주유소? 응,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거 같아. 아, 이제 동엽이 더 도착을 했습니다. 순하게 갖다 대뿐에. 미스터 가스. 오, 왔나? 야, 얘네 다 도요다라고 다 따져. 얘 둘 다 나 도요다라고 다 따져. 동엽이 김밥 좀 나 동엽이 김밥 좀 쳐봐. 이거야 지금 졸라 춥어서 오늘 메뉴 파이지. 포크립구이, 스키다시 전문. 방어벌살, 가리비 전복구이. 삼겹살, 항정살, 와규. 소주 무한리필. 소고기 묵국. 오뎅탕, 전복 삼계탕. 야, 우리 뭐 잠 안 자나 우리 오늘? 잠 안 잡니다. 소주 무한리필 아주 좋습니다. 가는 겁니다. 갑시다. 형님 먼저 갈랍니까? 오케이. 자 이제 예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리세팅할 거 다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114km 1시간 30분. 후, 날씨가 엄청 좋네 오늘. 간단하게 녹이거리 때우고 출발합니다. 오늘만 날씨 진해. 날씨 진짜 좋다 오늘. 근데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10여드 중간 지점 예에서 만나서 다같이 커피 한잔하고 다시 갑니다. 또 소감을 또 물어봐야죠. 혼초 운전하고 가니 웃단노. 잠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네, 외롭네. 형님, 그 소주 10병이죠? 모자랄 것 같아? 아, 이거 날씨 보니까 한참 모자랄 것 같은데요? 누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나? 어우, 길이 부재야. 자 이제 우리는 바람을 빼기 위해서 잠시 멈춰 쉽니다. 바람 빼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I will always
자 이제 10야드 캠프 사이트 도착해가지고 텐트랑 가제보를 칠 자리를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따 도착했습니다. 맥주부터 한잔 해야죠 이제. 이게 영하 2도. 영하 2도면 얼진 않았네. 씨앗이 제대로. 영하 5도 내려가면 이제 얼어 비싸. 좀 보여줘야지. 보여줘. 세팅 잘 되십니까? 소주. 자리가 모자라서 거꾸로 박아 왔어요 내가. 내 생각인데 술이 모자라다. 모자라. 네. 카스가 카스네 또. 카스. 자 고생했습니다. 한잔 해야죠. 아, 카스. 여기가 이제 우리 하룻밤 숙박할 장소. 파이어 뭐 피도 있고 이거 막. 필요 없고 이런 거. 캠핑장 무지하게 넓습니다. 술 한잔 먹고 그냥 바로 세팅 다 끝내고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이 저 앞에 있지만은 화장실을 우리가 쓰느냐 안 쓸 거든 말이야. 여기는 안 벗어날 겁니다. 여기서 다 여기 다 걸고. 자 여기가 바로 나가면 여기 물이 바로 물이 얼음장입니다. 얼음장 참고로. 왜냐 이게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리는 거기라서 물이 졸라 찹습니다. 어우 차가워. 장난 아니지. 물 근데 졸라 깨끗해. 밑에 다 보인다. 어우 추워. 아 홍콩기 한 번. 홍콩기. 너 홍콩기 있는 군대 갔다 왔니? 이건 꼭 우리와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 이거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같이 우리랑 꼭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혼자 다니면 안 돼. 이거는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어, 초벌하네.